메소아메리카 문명이 살아 숨쉬고 맛있는 타코를 맛볼 수 있는 멕시코 여행과 화려한 빌딩 숲과 고즈넉한 거리가 공존하는 한강의 기적 서울 여행까지 잠시 멈췄듯 여행 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귀로 듣는 세계 일주 나만의 여행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최파타 스튜디오를 프레쉬하게 만들어주는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합니다. 매주 보고 싶은 정겨운 털보형 웹툰 작가 이정범. 안녕하십니까. 이정범입니다. 아, 우리 이정범 씨 너무 비싸요. 아,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띄엄띄엄 와. 연락 주시면 항상 오고 있습니다. 오, 진짜 띄엄띄엄 보여요. 최파타를. 띄엄띄엄 연락을 예? 주시더라고요. 오,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씨. 오랜만에 예. 인사드립니다. 아우, 얼굴이 잘 나가는 얼굴인데. 아유, 살쪘습니다. 예, 아유. 남자도 똑같다. 그러면서 1kg, 1kg. 맞아, 맞아. 자,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올라 멕시코 훈남 크리스티안. 올라 세뇨리타. 안녕하세요.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안 보르고스예요. 야, 우리 yes. 크리스티안은 그냥 얼굴에 정렬 써 있네요. 아, 그런가요? 마스크 쓰고 예. 있어 그런 거 아닌가요? 눈이 정렬, 눈썹 아유, 정렬.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저게 뜨거운 눈썹. 그러니까, 야. 어, 오랜만이에요. 뜨거운 야, 눈썹. 눈이 이글이글. 예. 예. 아, 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티안은 예. 처음 보는데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 네, 이 스튜디오 자주 왔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스튜디오 이제 추억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뭐 영 스트리트도 했고, 그러니까 면. 달 전에 멕시코 가기 전에도 여기도 와서 아~ 네,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최파타는 네. 처음이에요. 맞아요. 왜 이렇게 어쩜 그래요? 왜 안 초대해 주셨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왕팬인데. 근데 우리 크리스티안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방송인이라는 게 우리 막 떠들다가 네네네. 딱 떠오니까 바로 메소 아메리카 문명이 살아났어. 바로 나오시나? 야, 나도 못 찾았는데. 예. 우리 그 두 분은 아세요? 아, 이제 방금. 대기실에서. 아, 네. 알죠? 어. 3분 전부터 알았죠. 근데, 크리스티안은 이렇게 듣기에는 여자 이름 같지 않아요? 크리스티안. 예. 어, 실제로 크리스티안은 여자 이름이기도 해요. 예. 예. 근데 가끔씩 사람들이 저를 보고 크리스티나라고 할 때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선배님 중에 크리스티나 누나가 예,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예. 많아요. 어, 정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어, 크리스티안 멕시코 현지 방송에 나온 거 봤는데 어. 한국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좋아했는데 더 좋아졌어요. 아유. 오,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티안은 2014년에 한국에 와서 8년째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 오래 아니,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2014년에 처음 온 거예요? 맞아요. 2014년에 처음 왔는데 한국말 배운 지 더 됐죠. 아,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봐야 뭐 2013년부터 그럼 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야, 어떤 사람은 20년이 돼도 한국말을 못하는 또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저 지금 40년 됐는데 아직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방송 시작은 비정상회담 2016년에 맞아요. 워낙 뭐 말씀도 잘하고 아 멕시코에서도 이제 또 한국을 소개하고 뭐 이런 거에 또 한국 통으로 나오셨을 테니까 너무 잘해 주셔서 더 좋아졌대요. 정현 씨가. 아,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코너도 이제 여행 이야기를 하는 코너거든요. 크리스티안. 네. 네. 그러면 한국에 살면서 국내 여행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 다녀봤죠.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뭐 파주에서부터 뭐 먼 어, 순천 예. 아니면 거제도 오. 신안, 오, 예, 신안. 뭐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야, 많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뭐 예. 제주도 물론 갔죠. 그렇군요. 뭐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예. 예.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아, 저는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가봤던 데 중에 거제도 바다가 아. 너무 예뻤어요. 거제도 너무 좋지. 너무 좋죠. 거제도 예. 이제 가볼 기회가 없었던 게 이제 걸 이게 섬 걸쳐서 갈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곳인데 가보면은 진짜 보람을 느껴요. 아. 맛있는 거 많잖아요. 거제도. 맛있는 것도 많고 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거제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뭐 좋아해요? 아, 뭐 음식이요? 예, 아니, 예, 음식. 아, 음식 저는 닭갈비랑 어, 뚝배기 불고기 제일 좋아합니다. 뚝불.
뚝불. 이분 배워서 드시네요. 뚝불 예. 사랑했죠. 아, 그럼 좋아. 종범 씨는 최근에 뭐 여행 다녀온 데 있어요? 최근에 아내하고 캠핑 갔다 왔어요. 진천에 갔다 왔어요. 진천. 캠핑장은 이제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예. 나중에 취향대로 골라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진천에 굉장히 깔끔한 캠핑장이 있어서 예. 캠핑 가면 좀 벌레도 많고 힘들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천에 굉장히 좋은 캠핑장이 많아요. 예. 가보시길 권합니다. 아 역시 그 반려 우리 집 개 달리 예, 예, 달리와 함께 갔죠. 달리와 이제 추워졌다고 텐트 밖으로 안 나가요. 얘가. 오, 아이고. 진천에 갔다 오셨구나. 예. 자 그렇다면은 스페셜한 게스트 두 분과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와우. 커피와 케이크 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yeah. 이거는 그냥 바로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또 재밌는 여행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77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받는 유료 문자고요. 고릴란 무료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우리 이종범 작가님이 소개해 주세요. 정혜승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년 전 멕시코로 여행을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멕시코를 칸쿤 휴양지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멕시코는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중심지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아주 의미 깊은 나라죠.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근처에는 테오티우아칸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제 생각에 이곳은 멕시코 여행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본 피라미드의 웅장함과 그 스케일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멕시코 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바로 따꼬잖아요. 따꼬. 따꼬. 따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까르니따스, 쪼리조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던 따꼬와 달리 좀 특이한 맛이었고요. 또 뜨리빠라는 타코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곱창에 들어가 있어서 제 입맛에 꽤 잘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에 포졸레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국밥과 비슷해서 한식이 그리울 때마다 먹었어요. 그리고 멕시코 독립기념일에 먹을 수 있는 칠레 앤 노가다는 녹색 고추와 흰색의 크림소스 그리고 석류 씨앗으로 구성되어 멕시코 국기를 연상시키는 음식인데요. 이 또한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연을 적다 보니까 식도락이 된 것 같지만 거의 보름 정도 지냈던 멕시코는 저에게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제 인생에 또 보름 정도의 휴가가 생긴다면 멕시코로 떠나고 싶네요. 와 사연 보내주신 정혜승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크리스티언을 위한 사연이네요. 진짜 예. 배고팝니다. 아 배고 너무 배고팠죠. 사연을 보는데 옆에서 크리스티언이 모든 메뉴를 몸으로 다 표현해주고 있었어요. 엔진하다. 그러니까 종 맞은 것처럼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너무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어떤 나라 여행을 가거나 이제 어떤 지역을 가면 뭐 저. 경치도 물론 그렇지만 음식이 너무 진짜 중요하죠. 우리 종범 작가님은 멕시코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제가. 정말요? 아직 남미를 한 번도 못 가봤고 멕시코도 못 가봤고 예. 멕시코 음식만 굉장히 좋아해서 한국에서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타코라고 하는데 아까 따꼬 하셨잖아요. 원래 따꼬라고요? 네, 따꼬 원래 발음은 따꼬. 네, 그치, 세게 하는데 멕시코 친구는 좀 있는데 예. 친구들이 그렇게 이렇게 세게 발음하길래 귀에 익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가보셨는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요. 너무 원어민 같았어요. 아 근데 보세요 이게 예. 멕시코에 한 번쯤 가봐야 아 전화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멕시코에 위험하다 이거밖에 안 하는데 가본 사람은 보세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을 텐데. 그치 네. 우리 뭐 타코요. 네, 타코. 네. 그리고 퀘사디아 타코, 칠레 엔노가다, 엔칠라다. 아, 보솔레도 나왔고,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나왔는데. 칠레 노가다는 맛있을 것 같아. 칠레 노가다는 예.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 가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왜냐면 비주얼도 굉장히 좋아요. 예. 요만한 진짜 큰 고추 안에서 요리를 해서 준단 말이에요. 예. 그거 어디서 볼 수 없는 그 요리이기 때문에. 너무 신선할 거 아니에요. 네, 신선하죠. 예. 예. 저는 국밥 좋아하기 때문에 이 포졸레 굉장히 지금 궁금해요. 포졸레. 보솔레는 쉽게 설명하면은. 네. 육개장?
육개장 느낌. 맞아, 맞아. 오히려 좋아. 멕시코도 굉장히 맵잖아요. 네, 그렇죠. 고추, 예, 맵고 칠리 소스. 매움이 조금 달라요. 근데 한국 매움은 약간 목에다가 느껴지는 매움이고 멕시코 매움은 혀에다가. 예, 그래서 한국 매운 거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멕시코를 이렇게.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차이인 거죠. 별사탕님이 저요. 파이타도 너무 맛있잖아요. 크리스티안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고향 음식은 뭔가요? 아,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메뉴를 해주고. 저는 토르타 데 피에르나. 아, 토르타? 토르타. 예. 토르타 뭔지 알아요? 예. 아, 근데 들어봤어. 스페인 토르타랑 멕시코 토르타랑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아마 들어보신 거는 스페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 돌돌 말아먹는 거? 그 아니요. 밀전병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 약간 샌드위치 같아요. 멕시코식 샌드위치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아보카도 들어가죠. 마요네즈도 들어가죠. 굉장히 담백하고 거기서 거기에다가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풍부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는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딱 먹는 거지. 아우, 너무 맛있겠다. 튀겨가지고 라임즙 이렇게 막 라임즙 같은 거 뿌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라임즙을 웬만하면 다 뿌려요. 모든 음식에 맥주에도 라임즙 뿌려서. 맥주에도요? 맥주에도. 한국에 약간 그 후추 가루 같은 건가? 아니 고추 가루인가? 왜 우리도 왜 뜨거운 만둣국 같은 거 먹을 때 식초 한번 싹 치면 훨씬 그 산미가 쓴 맛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런 것처럼 싹 그 라임즙을. 그렇죠. 아, 이게 또 너무 또 식도락으로 가네. 네. 이한덕 씨가 한국식 타코와 퀘스디아는 멕시코에서 먹는 것하고 맛이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요. 일단 타코와 퀘스디아는 공통점이 있는 게 바로 토티야잖아요. 그렇죠. 토티야. 흰색 이제 그 과자 같은. 그건 멕시코에서 우리 옥수수로 만들어요. 근데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밀가루. 로덴 토르티야이기 때문에 맛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구나. 진짜 멕시코 직접 가셔서 옥수수로 만든 토르티야를 한번 먹어보시면 더 건강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도 살짝 옥수수 느낌은 나는데 이제 뭐 몇 프로냐 차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와, 우리 어렸을 때 옥수수빵 너무 맛있었잖아요. 너무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 옥수수의 그 차이가 좀 그렇겠네요. 맞아요. 예. 근데 아까 사연자분이 적어주신 테오티우칸. 네.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가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 피라미드를 너무 보고 싶은데 다른 피라미드라면서요. 맞아요. 그 일단 테오티우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멕시코 시티의 중심이요. 멕시코 멕시코 시티가 탄생한 곳. 옛날에 아즈텍 문명이 거기서 멕시코 시티를 처음으로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태양의 피라미드 그리고 달의 피라미드. 멕시코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피라미드들인데 거기 가시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한번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도시의 모습 어땠는지 느낌 좀 오거든요. 아,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올라는 가야겠네요. 올라가는데 이틀 걸려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틀이 안 걸려요. 얼마 걸려요? 한 30분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데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거의 등산 같은 거네요. 등산 그러니까 느낌이죠. 올라가야지. 그럼 거기 위에서 뭐 음료수도 팔고 그러는? 아니요. 아무튼 그렇지. 한국의 산과 다르겠죠. 나라의 그 문화유산인데 위에서 편의점 없겠죠. 예. 아니, 편의점은 없어서 사람이 30분 걸린다니까. 밑에서. 밑에서. 아, 원래 한국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꼭 식혜를 마셔주죠.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쵸. 30분 걸어서 올라가야죠. 그렇죠. 장관이겠네. 맞아요. 그쵸. 예. 거기는 진짜 꼭 한번 가야겠네요. 예. 정말 그 중남미 대륙을 통틀어 가장 큰 계단으로 250여 개의 계단을 따라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면 유적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게 장관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데 꼭 한번 또 올라가죠. 가봐야죠. 30분이면 뭐 아유, 올라가지. 가봐야죠. 시험 하니까 30분이죠. 크리스티안 약간 이틀이래. 병소에 운동하지 않으면 이틀 걸릴 수도 있어요. 멕시코에 혹시 산이 많나요? 산이 좀 많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처럼 등산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컨디션 안 좋아요. 멕시코. 우리나라는 이제 등산복 입고 등산하는 게 주말 일과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인들이 가면 아마 30분 정도 금방 갈 거예요. 그렇지. 금방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멕시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안 입고 그냥 올라가요? 아니요. 그냥 가는 거죠.
아 그래요. 어. 또 그 어 아 이거 또? 제가 성당 다녀가지고 예. 어렸을 때 과달루페 아. 대성당 아, 얘기를 그래 그래 이거는 그렇죠. 우리 아.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었어요. 사진도 보고 네. 예. 그 멕시코 사람 중에 한 90% 이상 가톨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를 믿는데 멕시코에서 우리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는 과달루페라고 예. 과달루페 거기 이제 멕시코 시티에 있는 가장 큰 성당이에요. 거기서는 12월 7일마다 네. 과달루페 날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거기서 한꺼번에 모아서 진짜 대형 미사를 많아 지내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것도 재밌어요. 구경하는 것도. 네. 소칼로 광장. 소칼로 광장. 소칼로 광장은 여기 뭐 시청역에 있는 큰 광장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축제하고 그런데요. 축제도 하기도 하고 그 아 좀 있으면 멕시코에서 죽은 자들의 날에 페스티벌이 좀 있으면 할 건데 아, 예. 거기 소칼로 광장에서 그 진짜 큰 파레이드를 진행을 해요. 저도 코코 보면서 봤어요. 아, 코코. 그쵸. 예, 맞아요. 코코. 예, 코코. 아, Remember Me.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예,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 바로 그 명절. 아, 그래서 그거 기억해야 해. 아, 맞아요. 그쵸, 기억하지 네, 않으면 맞아요. 못 내려와. 어. 맞아요.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진짜 좋죠. 그거 뭐 울었어요. 저도 엄청 예, 울어요. 예. 아 인구도 멕시코 시티는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중심지로서 인구도 세계 10위 안에 든다고. 야, 굉장히. 아 인구 진짜 엄청. 엄청나죠. 엄청나네. 에이, 멕시코 시티만 말해도 사람이 네. 엄청 많은데 땅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한국 한 20배 정도. 아하. 네. 그래서 사람이 네. 많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럼 크리스티안 본가도 멕시코 시티에 있어요? 전 멕시코 시티요. 우리 엄마 아빠는 둘 다 멕시코 시티 아니고 아빠는 북쪽 사람 베라크루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엄마는 치아파스 남쪽 어쩌다가 만났지? 그러면 약간 또 거기에서도 약간의 기질이 좀 다른 게 있겠죠? 그렇죠. 예, 예 달라요. 일단 멕시코라도? 그 북쪽으로 예. 가면 진짜 더워요. 어허. 남쪽으로 가면 진짜 추워요. 그럼 약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그런 건 있는데 예. 남쪽의 자연이 훨씬 많고 약간 그 초록색 제일 많은 거고 북쪽은 덥기 때문에 더우니까. 사막 같은 거 예, 많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음식도 다르고 약간의 좀 성격이나 기질이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타코만 말해도 타코 종류가 100개 넘어요. 김치처럼 김치도 예, 엄청 김치. 많아요. 예, 김치처럼. 그러니까 북쪽을 가면 다른 특별한 고기를 넣거나 특별한 소스를 넣거나 예, 그런데 예. 멕시코 한번 투어를 해보시면 진짜 다양한 타코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크리스티안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멕시코 음식점이 꽤 있잖아요. 네, 있어요. 뭐 패스트푸드점도 있고 예. 그런 걸 먹으면 아 그래도 나름 또 이제 한국식 멕시코 음식이 먹을만해요? 아니면 나는 싫어요? 저는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그 멕시코에 예. 그에 있는 특별한 음식의 장르가 있어요. 그 예. 텍스멕스 음식이라고 하는데 텍사스에서 생긴 멕시코 퓨전절이에요. 텍스멕스. 그러니까 아마 아메리칸식으로 아메리칸식으로 만드는 멕시코 음식이 예. 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멕시코 예. 음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치미창가 이런 것들 뭐 부리또 같은 것도 그것도 텍스멕스거든요. 그거는 멕시코에서 잘 안 먹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끔씩 이제 외국인들이 멕시코 가는데 멕시코 음식 흔하게 먹었던 그 멕시코 음식 찰려는데 없어.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그러네. 생각보다 다르다. 그렇지 우리가 짜장면 중국에 없을 거 아니야. 없잖아. 맞아요. 것처럼. 예. 그래도 또 뭐 맛있어. 그건 맛있어요. 네. 네, 전 맛있어요. 네. 우리는 그치 퀘사디아 같은 것도 그냥 치즈 넣고 하니까 맛있잖아 네네네네.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없잖아 뭐 그냥 아보카도에다가 막 토마토 막 하고 뭐 양파하고 뭐 이런 맛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티안이 네. 생각했을 때 멕시코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칸쿤 멕시코 시티 둘 중 어디를 더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 일단 어렵다. 도시를 좋아하시면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해보고 싶다면 도시 멕시코 시티에 가는 게 추천합니다. 거기 서울이랑 비슷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교통도 잘 되고 더 약간 다이나믹하게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칸쿤은 약간 바다죠. 그 바다랑 자연 그 전 세계에 있는 바다 중에 칸쿤의 바다에 모래가 있잖아요. 흰색이잖아요.
거의 파우더처럼 예. 진짜 부드럽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칸쿤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찾기가 힘드니까 예. 그럼 칸쿤에 가셔서 그걸 또 이렇게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범 작가님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라면 멕시코 시티인데 제 아내는 칸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칸쿤에 가게 되겠죠. 아니, 같이 멕시코 시티에 가서 멕시코 시티에 머물러 계시고 아내분이 이제 강천에 갔다 오시면 되죠. 아, 따로따로요? 아, 그건 힘듭니다. 그건 힘들고. 그건 안 됩니다. 네, 832님이. 큰언니랑 형부가 멕시코 게레타로에 살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하네요. 칸쿤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야, 진짜. 이분은 뭐 큰언니가 살고 있으니까 언제든 갈 수 있고. 언제든 갈 수 있고 너무 좋지. 예. 사람들이 대부분 칸쿤만 알고 있는데 로스카보스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 칸쿤의 완전 반대쪽에 있어요. 근데 칸쿤만큼 예쁜데 외국인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데가 재밌는데 무인도도 많고 거기 가면 뭐 핸드폰 신호도 안 잡히고 진짜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저도 거기 그 지역에서 1년 동안 살았거든요. 예. 네네. 너무 좋아요. 로스카보스. 네. 로스카보스. 적어 넣으세요. 네. 적어 넣겠다. 네, 이하늘 씨가 예. 좀 있으면 예. 네, 좀 있으면 카타르 월드컵 시작인데 멕시코도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축구 응원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처럼 거리 응원도 하나요? 당연히 하지요. 아, 멕시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좋아. 그러면 요 대답은 4부에서 네. 들어볼게요. 우리 또 장난 아니니까 예, 또 응원하면 또 뭘 먹는지. 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코코 얘기도 나와서 영화 코코의 OST 준비했습니다. 미구엘의 Remember Me 듣고 4부 돌아올게요.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I don't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멕시코 오빠 크리스티안과 그리고 웹툰 작가 이종범 작가님과 우리 여행 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렸으니까 두 분 보러 들어오세요. 네, 아까 3부 끝에 우리 이하늘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멕시코의 축구 문화, 축구 응원 문화를 물어보셨는데 아하, 그랬죠. 진짜 멕시코 국민들도 축구 정말 좋아하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예.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예. 네. 응원하는 팀이 뭐냐 물어봤는데 만약에 반대 팀이 예. 아 그러면 정 떨어져요. 바로. 정 떨어질 정도예요. 그 정도. 저쪽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완전 로미오 줄리시예요. 예, 뭐 어떤 종교보다도 더 약간 저는 더 믿는. 세다, 세다. 예, 너무 세요. 우리는 그래도 사랑하면. 그렇죠. 예, 그쪽을 응원할 수잖아. 우리는 아니, 또 우리 아니죠. 아니죠. 아, 다르죠. 아니야. 오히려 다른 팀을 응원해야 재밌죠. 그렇지. 재밌다고 생각하고. 야구 같이 보면서 다른 팀 응원. 오빠, 내 팀 응원하셨으면 좋겠어 했는데.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생각해봐야죠. 근데 우리 헤어지진 않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러네요. 정 떨어지진 않잖아. 그렇죠, 정 떨어지진 근데 좀 약간 여기서는 그렇구나. 이제 다르게 바라보게 되네요. 응원은 해주고 우리 팀이 이기길 바라요. 이야, 그 정도구나.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축구 응원할 때 거리 응원도 하고 진짜 많이 하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멕시코 국가대표 팀이 이겼어요. 예. 네. 우리는 그 멕시코의 엔젤 탑이라고 해서 약간 대표적인 그 상징하는 그 조각 같은 게 있어요. 예. 약간 한국으로 치면 세종대왕이 있는 거기 광화문에서 거기 다 나와서 거기 앞에서 멕시코였다 뭐 테킬라 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테킬라 나왔네. 많이 놀죠. 예, 많이 놀죠. 많이 좋아하죠. 그럼 뭘 먹어요? 보통 응원할 때? 응원할 때요? 아, 술?
술 뭐 티킬라나 맥주 한국은 치킨이잖아요. 어 치킨이. 아 치킨이죠. 소는 네. 약한. 멕시코는 네. 술이다. 술. 술이지요. 어 네. 안주 없이. 안주 없이. 우리는 어, 안주 세. 먹는 문화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안 먹어요. 네. 라임 라임. 라임. 어, 그쵸 라임. 라임 좀 넣고 그게 우리 안주라고 어. 보면 되겠네요. 그 정도로. 네. 와. 네 6918님이. 네. 네 멕시코 이야기하니까 불금에 테킬라 한잔 하고 싶네요. 사실 테킬라 아직 안 먹어봤는데 진짜로 불이 붙나요? 목을 넘길 때 느낌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 너무 좋아요 테킬라. 우리 또 선수시니까 예 우리 이정범 작가님. 네. 목 넘길 때 어떤 느낌입니까? 불이 붙죠. 아 목에. 마음에. 아 맞아요. 불이 붙죠. 근데 테킬라 정말 그 향도 향이지만 예. 그 뭐라고 할까 뒷맛이 독특해가지고 약간 센 술 중에서도 딱 먹어보면 바로 아 이거 테킬라구나 알 수 있죠.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그걸 네. 먹으면 속이 뜨거워서 추울 때 많이 먹는 거죠? 오 더운 나라잖아요 그때. 그때 많이 더워요. 더운 나라잖아요. 마음이 추운 데 있다니까. 마음이 추울 때 먹죠. 마음이 추울 때. 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맞아. 저기 그 추울 때 먹는 건 보드카구나. 헷갈렸어 헷갈렸어.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죠. 그럼 네. 테킬라 맛을 어떻게 표현해 주실 거예요? 아 저요? 네. 테킬라 맛은 약간 내 마음을 처음에 감싸주고 감싸준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맛. 네. 저희 강아지한테 하는 건데. 저희 강아지한테 해주는 건데 지금. 근데 강아지. 근데 느낌이 왔어. 네네. 뭔지 알아. 아 정열적으로 만든 거잖아. 뜨겁게. 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근데 요거 네. 우리가 살짝 아까 우리 네. 크리스티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데킬라 먹고 난 후에 이제 소금이나 설탕 먹거나 이제 레몬즙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손등에다도 뿌려 먹고 핥아서? 아니면 예, 컵 네. 주변에도 이렇게 아, 가르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멕시코에서는 사실 그렇게 안 먹는다면서요. 멕시코 문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먹진 않는데 그게 예. 또 미국에서 탄생한 멕시코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전 세계에서 알려졌는데 네. 솔직히 멕시코 사람들은 그냥 샷 그대로 그냥 먹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따로 그걸 안 하는데 그게 약간 쓴맛이 너무 세서 없애려고 네, 그러니까 그 거죠. 얘기를 해주셨죠. 쓰구나. 데킬라 써요. 왜 쓰단 얘기를 두 분 안 하세요? 이게 달던데요? 이게 있잖아요. 이거 쓴 거예요. 아 그게 그거였어요? 그거 쓴 거죠. 저는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쓰니까 이제 설탕이나 소금이나 그 라이야. 근데 이제 우리 이정범 작가님은 달던데요? 먹고 싶네. 네. 임수진님께서 우리 딸이 몬테레이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데요. 오늘 크리스티안 얘기 들으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이고 가보셔야죠. 따님이 거기 가기 네. 네 가셔야죠. 예. 몬테레이에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 가기 위한 이제 초운 지역이 된 것 같아요. 예. 한국 식당도 많이 생겼고 한국 사람이 많아졌기 예. 때문에. 그럼 혹시 크리스티안은 또 멕시코 가면 또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한국 식당에 가끔 들려볼 생각이 있나요? 식당 가지 안 갔지만 예. 저 지난번에 운동 끝나가지고 멕시코에서 예. 김치찌개 너무 뜨니 그래서 그냥 참고 예. 예, 그랬는데 왜냐면 멕시코에서 한국 식당을 가려면 좀 더 멀리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 예, 예.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포졸레 드셔야죠. 포졸레. 아 그렇죠. 육개장 생각하면. 육개장.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볼게요. 자 두 번째 사연은 오늘 스페셜 게스트 크리스티안이 yes. 소개해주세요. 이주영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바로 지난 주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이라 영화도 보고 오랜만에 바다도 즐길 겸 2박 3일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예쁜 바다가 많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다는 부산 광안리 바다입니다. 반짝이는 광안대교와 넓은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외국의 온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번에도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맥주 한 캔을 사서 석양이 지는 광안대교를 놓고 한참을 바라봤는데 아 이게 바로 행복인가 싶더라고요. 또 부산하면 식도락을 빼놓을 수 없죠. 부산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부터 밀면, 암소갈비, 또 요즘은 부산의 빵 맛집도 많아서 빵 투어까지 들었습니다. 매해 부산 여행을 가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부산으로 떠나고 싶네요.
사연 보내주신 이주영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첫 번째 사연도 그렇고 두 번째 네. 사연도 역시 먹는 거죠. 숫도락. 네. 근데 부산 하면은 뭐 아, 볼거리 뭐 네. 이런 것도 있지만 회 막 이러면서 막 예, 돼지국밥 뭐 씨앗떡.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 예. 저도 이제 부산에 그 웹툰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부산에 한 달을 가 있어도 한 번도 호텔을 안 갈 수 있어요. 자꾸 자기 집에서 자라 그러고 뭐 먹이려 그러고 예. 부산 분들은 다 뭐만 먹었다 하면 아, 뭐 먹을 줄 모르네. 아. 뭐 먹을 모르네. 뭐 입맛 모르네 이러면서 자기 돈 내 있다고. 아, 그렇구나. 한 달 내내 모르고 모르다 와요. 아. 그러면 아, 먹고 오죠. 먹을 줄 모르네. 아, 그죠. 여기 있다. 이리 와라. 밀면 뭔지 모르네 이러면서 가죠. 알아야죠. 막 진짜 막 이렇게 먹여주고 싶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멕시코 분들도 정이 많으시죠. 그렇죠. 예. 맞아요. 손도 크고. 손도 네, 크고. 손도 크고. 네. 아, 저 제 친구 중에 부산에 이사 간 친구 이제 있는데 최근에 네. 이사 갔어요. 예. 딱 창문 여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딱 창문을 열었는데. 광안리 그 대교 보이면서 예. 바다가 보이는데 와 그게 집이야. 너무 예쁜 풍경이더라고요. 좋은 곳 사시네. 좋은 곳 사시네. 그 뷰값이 꽤 낮은데. 그러니까요. 예. 와 여러분은 자 그러면 이제 식도락을 즐기는 분들 많고 네네. 그래도 이제 부산 가면 뭐 또 여기저기 좀 보고 막 이런 자 식도락 여행 대 관광 여행. 자 어떤 여행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는 식도락 여행을 좋아했어요. 요즘은 좀 관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많이 보고 예전에는 엄청나게 먹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먹을 거 다 먹어서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살찌니까 요즘은 관광 여행입니다. 약간 크리스티안. 관광 편이에요. 아, 관광 왜냐면 보통 여행할 때 혼자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먹는 거 중심으로 하려면 아는 사람이랑 같이 가야 맛있는 거 먹어요. 그쵸, 근데 그쵸. 혼자 가니까 혼자 차라리 가니까. 그냥 제가 검색하고 장소를 전부 멋있게 먹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그 먹으러 가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아니 말이 이러니까 되게 좀 없어 보이지만 자 그럼 여러분은 자 둘 중 어떤 여행이 좋은지 문자 한번 주세요. 자 식도락 여행이다 관광 여행이다 물론 두 개 다 믹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두느냐. 그렇죠. 자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자 쏟아주세요. 네. 살펴보니까 저는요 식도락을 하러 가는 길을 관광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가는 게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리고 사실 야 조금만 더 가면 한 15km만 가면 거기가 나와 막 이런 그 목적지가 있어야지. 맞아. 하다못해 우리가 야야야야 조금만 더 가면 저기 휴게소 아니 여기 가지 마 조금만 더 가면 뭐가 파는 데야 이런 게 있는 거 그렇죠. 하여간에 하여튼 네 관광 여행도 좋죠. 예, 자 구본철 씨가 부산 놀러 갔을 때 어묵과 함께 먹는 물떡이 정말 이색적이었어요. 항상 먹던 가래떡인데 그게 어묵 국물에 빠지면 정말 이색적인 맛이 나요. 야, 요거 맛있어요. 물떡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래떡 아시죠? 가래떡. 네. 가래떡인데 떡볶이떡. 아, 그거를 네. 이제 고추장 소스에 넣지 않고 오뎅 국물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물떡. 예. 아, 맛이 상상가요? 그 부산에서. 네네네. 오, 이거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꼬치에다가 그 가래떡을 딱 꽂아가지고 한잔 담가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뎅 국물에 싹 배어들거든요. 그래서 간장을 살짝 찍어놓는 거. 너무 맛있어. 맛있겠네. 이건 떡이 좋아야 돼. 떡이. 예. 맞아요. 예. 추울 땐 맛있겠네. 육하다 이삼님이. 네, 제 친구는 부산에 서핑하러 많이 가요. 요즘은 부산이 서핑 맛집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전문 작가님 서핑하네. 제가 예. 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오래 했어요. 근데 다이빙을 하기 좋은 날은 서핑하기 안 좋고요. 다이빙하기 나쁜 날은 서핑하기 좋아요. 파도 때문에. 그래서 서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배워보고 싶어요. 아내가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조만간 한번 배우지 않을까. 서핑 진짜 재밌어요.
아, 저는 한번 해봤는데. 네. 아, 한국에서 해봤어요. 네. 어, 근데 진짜 재밌어. 그, 솔직히 뭐 잘 못하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서 있다가 빠지고 아, 다시 올라가는 그 느낌이지. 그 바다 한 가운데에서 한다는 거는 너무 약간 스릴이 있고 예. 그래가지고 안 해보셨으면 저는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는 한 번. 그게 한 번 하면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체력 소모가 크잖아요.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어, 그러니까 그게. 나와서 뭘 먹으면 그렇게 또 꿀맛이래. 아 진짜. 네. 잠도 잘 와요. 잠도 잘 오고. 잠도 네. 잘 오고. 그렇겠죠. 들면 집도 싹 없어지고. 노은지님이? 네, 노은지님께서 부산은 좋은 호텔도 많아서 종종 호캉스 하러 갑니다. 아, 호캉스 좋죠. 해운대 근처에 좀 비싸지만 뷰도 좋고 뭔가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럭셔리 호텔에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쉬면 완전 힐링이 됩니다. 아, 성공한 것 같아.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부산 예.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이런 것도 인생에서 또 그럼요. 필요하죠. 예. 이러려고 또 열심히 돈도 벌고. 그리고 이제 해운대 근처에 이렇게 뭐 그때 저는 땡초 김밥이라는 거 아. 먹어봤었거든요. 네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 김밥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싼 아. 거야. 한국인들 하여튼. 어, 근데 정말 그런 거 사가지고 호텔방에서 먹는 것도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앞에 보이니까요. 바다가. 네. 바다 딱 보이니까. 강유한 씨가. 네. 일단은 관광지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근처 식당을 따로 찾아봐요. 아하. 아, 좋은 전략이네요. 그치, 그치, 그치. 네. 둘 다 한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아예 네. 어떤 빵집, 어떤 카페, 어떤 식당을 이제 위주로 막 짜더라고. 네. 이게 점읽기 그림 그리듯이. 네, 맞아, 맞아. 예. 김소희 씨가 당연 식도락이죠. 여행 다녀오면 거기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고 또 그 음식을 잊지 못하고 다시 여행을 가죠. 안동 소갈비가 급 먹고 싶어서 여행을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아우, 나도. 먹고 싶다. 저도 소갈비. 한동안은 네. 강릉에 꼬막 댐에 갔어요. 어. 우리가 또 제철 음식 먹으러 뜨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 지금 기억났는데 지난번에 부산 갔을 때 먹었던 거 광안리 앞에서 조개구이. 아, 아~ 미쳤어. 아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맛있었어요. 소스가 그 아~ 양파를 넣고 맛있었어.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진짜 아~ 맛있었는데. 아. 연수경님이 네. 네. 어 틱도락이죠. 예. 아 이거죠. 예. 네. 관광 여행이죠. 저도 여름 휴가로 부산 여행 다녀왔는데 캡슐 열차 타고 왔어요. 오. 딱 우리 가족만 타서 편했고 바닷가 보면서 힐링하고 왔네요. 어 이거 뭐야? 캡슐 열차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그건가 보다. 한 가족만 네. 타는 거 뭐 4인용 6인용으로 아, 무슨 아, 그게... 캡슐 호텔 같이 아, 조그만 게 있나 열려서. 아, 이런 게 있어요? 아, 정말 요즘은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오늘 네. 배웠네요 벌써. 오늘. 그러니까 캡슐 열차 요거 이제 통째로 대여해서 타는가 봐요. 좋네요. 조유리 씨가 전 일단 맛집들을 서칭해서 코스에 넣고요 그 코스에 맞춰서 관광지를 끼워 넣습니다. 여행지의 맛집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갈 수 있을 때 가줘야 된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막 가끔 이제 이렇게 TV에서 막 이제 막 뭐 또 막 몇첩 반상 막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막 그런데도 막 가보고 싶어. 아, 그럼요. 근데 또 생각이 안 나. 그런 게 좀 막상 떠날 때는 메모해놔야 돼. 메모해놔야 돼. 아우 어떻게 오늘 금요일 날 4208님 네. 부산의 비빔 당면에 씨앗 호떡, 아~ 어우 그 어려운 단어만 있었어요. 예, 호떡 먹으면서 깡통 시장 비프 거리 구경하고 그 앞에 자갈치 시장 가서 꼼장어까지 이곳이 바로 관광지를 빙자한 먹방 여행 아니겠습니까? 캬 먹고 싶어요. 야 이거 풀코스인데요. 그러니까 비빔 당면 드셔보셨죠? 먹었죠. 예. 오, 맛있겠다. 씨앗 호떡. 비프 거리 여기는 이제 그 소고기 쫙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코스 여행이네요. 그러니까 맛집을 관광지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부산 가서 막 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네네. 사람들이 내가 먹은 걸 쫙 얘기하니까. 한 며칠 갔다 왔는 줄 알아요. 당일 코스로 제가 그 역 앞에 밀면까지 쫙 먹었거든요. 진짜 꼼장어까지 암소갈비부터 쫙 해가지고 예, 다 싶다, 먹었었어요. 예, 물떡까지 막 예, 아 진짜. 4897님이 여동생들과 조카들 그리고 큰언니랑 갱년기 극복여행 다녀왔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2박 3일로
홍천 가서 고추장 불고기에 더덕구이 먹고 남이섬 화덕 피자에 아. 만두 전골 먹었습니다. 아, 알차다 알차다. 갱년기 훌쩍 지나가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때 이렇게 여행이 필요한 거예요. 어, 그럼요. 근데 너무나 이 정서적으로 터치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네. 그렇죠. 살다 보면은 이렇게 그 과속 방지턱에 걸려 있는 것처럼 멈출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여행으로 등을 한번 싹 밀어줘야 돼요. 맞죠. 야, 화덕 피자 갑자기 땡기네요. 그러냐? 예. 부산 부산에서 옥수수도 있지 않나요? 예? 부산에서만 하는 옥수수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옥수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 초당 옥수수? 있었던 뭐, 것 같은데. 부산 옥수수? 네. 부산에는 뭐든 뭐가 있어요. 아. 뭐든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오케이. 다 있네요. 네. 아, 오. 있어. 언니 비프거리 BIFF거리 부산국제영화페스티벌.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이고. 소고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배우는 방송이기 때문에 괜찮아. 예. 아 지금 우리가 그거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비프를 한글로 적어줬었어요. Sorry 여러분. 네. 아 우리 한건희 PD는 저렇게 비웃을 일이 아니지. 쉬가 비프라고 적었네. 부산 국제 영화 페스티벌 가리 이선씨 생유. 네. 자 광고 듣고요. 강일구님이 아 이분 애청자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어요? 소고기 고거리가 오히려 좋아. 자 우리 강일구 씨 포함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와 케이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신 우리 정범 작가님 네. 그리고 처음 오신 크리스티안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 저는 멕시코 잠깐 갔다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부산도 그렇고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올 때마다 네. 너무 다이어트가 힘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열심히 살펴놓고 와가지고 예. 또 치고 갑니다. 우리 정범 작가님 몸 너무 좋으신데 예. 또 예. 운동하셔가지고 네네. 그 1kg 찐 거 다시 뺐다가 네. 오늘 방송 혹시... 때문에 한 2kg 예. 찐 것 같아요. 네. 바디 프로필 나중에 바디 프로필 그럼 이거 안 나와야 돼. 자 오늘 끝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별 보러 갈래 들으면서 두 분하고는 인사할게요. 모두 모두 맛있는 거 먹고 네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금요일 되세요. 안녕. 에러.